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TV의 요연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발체중이 제대로 실어지지 않거나 중심이 자꾸 흔들리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가 왈츠 탱고 하실 때 한 발 한 발 체중 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체중 이동을 한다고 했지만 양발의 반반, 5대5 이렇게 양쪽에 싣고 계시거나 또는 한쪽에 제대로 실었을 때 중심이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몰아서 쓰는 연습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발체중을 한 발에 온전히 실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체중 없는 발을 한번 앞뒤 또는 좌우로 흔들어 보기 연습을 한번 할 거고, 이렇게 지금 오른발에 체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앞뒤 좌우 이렇게 흔들어 보기. 그래서 그다음 박스 스텝을 하시고 나서 앞뒤 그리고 좌우. 자, 지금 체중 없는 발, 지금 흔들고 있던 발, 그 발로 다시 뒤로 박스 스텝 하시고 온전히 발체중 놓은 상태에서 흔들어 보기. 이렇게 지금 저도 하다 보면 이 체중 있는 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안쪽으로 유지하시라,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안쪽으로 체중 몰아 사용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깨 넓이로 벌려서 양쪽 다리 잡아당기기 뭐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발체중 이렇게 하나 놨을 때 누가 이쪽에서 밀어보세요.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안쪽으로 민 상태에서 잡아당겨서 올려보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체중 있는 발 두고 반대발 열심히 흔들어 보기. 그래서 잘 되시는 분들은 흔드는 양을 많이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초보자인 경우에는 조금 작게 흔드시면 돼요. 발체중 내려놓고 이 발의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이 양은 자기 그 레벨에 맞춰서 흔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함께 거울 보시면서 같이 훈련해 보실게요. 3세트 정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한 발, 왼발에 먼저 체중 놓으시고요. 오른발은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체중 오른발로 바꾸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체중 다시 바꾸고 좌우로 흔들어 볼게요.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체중 바꿔서 왼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하실 때 무릎은 반드시 아주 약간 접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탠다드 무릎 살짝 접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 바꿔서 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앤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n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자, 이게 어느 정도 됐다면 박스 스텝에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박스 스텝을 일단 한번 왼발 1, 2, 3 힐 바닥 내려놓고 2, 3, 4. 자, 흔들었던 그 발 다시 뒤로 1, 2, 3 1, 2, 3, 4 다시 흔들었던 발 전진 1, 2, 3 힐 내려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후진. 1, 2, 3. 다시 흔들어요. 둘, 셋, 넷. 자, 이번에는 리버스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좌우면으로 흔들기. 1, 2, 3, 4. 흔들었던 그 발 뒤로. 1, 2, 3 좌우면 1, 2, 3, 4 흔들었던 그 발 다시 전진 1, 2, 3 1, 2, 3, 4 다시 뒤로 1, 2, 3 1, 2, 3 4. 자, 내추럴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1, 2, 3 전후면으로 할까요? 2, 3, 4 흔들었던 그 발 후진 1, 2, 3 1, 2, 3, 4 다시 흔들었던 발, 그 발, 전진. 1, 2, 3. 1, 2, 3, 4. 다시 후진. 2, 3. 1, 2, 3, 4.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발체중 이동 정확하게 하시고 체중이 없는 그 발을 좌우면 전후면으로 흔들었을 때에도 체중을 잘 안쪽으로 유지하시는지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베이징 연습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씩 변형시켜서 연습하시면 지겨움도 조금 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안녕!